이 오염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의 오염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웠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잔악하고 미움으로 꽉 들어찬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짓도록 우리에게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명 근원지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진 자는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샘물도 그 근원에서 끊어지면 그 도랑물은 혹은 샘물은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에서 끊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는 끝없는 부패를 사람들 속에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천입니다. 마귀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와 함께 사는 이상 그 마음속에 부패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교육받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화민족이라 해도 문화를 가진 부패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률을 가져도 그 중심이 부패해 있으면 윤리와 도덕의 법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무한적으로 파괴를 하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하는 이상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갖다 놓아도 그것으로서 우리의 사회를 정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부패해진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한없이 인간을 악마화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근본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하늘 천사 3분지 1을 드리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리는 영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 귀신은 더러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맑은 물에 쏟아 넣으면 맑은 물이 다 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바로 영적인 오수와 폐수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세상에 편만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생각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오염과 부패의 원천인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마귀에게 스스로를 종으로 맡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혈과 육을 타고난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마귀의 종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귀가 사용하는 죄를 그 보혈로 다 청산해버렸어. 마귀가 언제나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구박하는 것, 그 원수된 담을 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주버리고 말은 것입니다.